Hello, beautiful people. Welcome back to my channel, and this is Erin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에린입니다. 새해 첫날부터 늦잠을 자버렸어요. 지금 10시가 다 돼가는데, 제가 늦잠을 자게 된 이유를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보시죠. Come on, it's okay. Ah, 저게 한 4시 좀 넘어서 한참 잘 시간에 울려가지고 저렇게 됐거든요. 근데 웃겼던 게 그 특히 유난히 반짝반짝거리는 집이 하나 있어요. 그 집에서 뭐 무슨 일이 생겼던 것 같은데 그 반짝반짝 울리는 것도 이제 화재 경보 중에 하나거든요. 근데 저 집에서만 저렇게 깜빡거리니까 사람들이 다 저 집에서 무슨 일이 생긴 것 같다고. 근데 막상 그 안에서 사람들은 완전 다 술 취해가지고 파티하느라 밖에도 안 나오고 계속 창밖에 열고서는 여기 밖에 나와 있는 우리 아파트 주민들한테 It's all good! It's gonna be okay! 막 계속 이러면서 계속 술 먹고 놀고 음악 엄청 크게 틀고 그러고 있었어요. 다행히도 소방차가 빨리 와가지고 일이 마무리되긴 했는데 그 시간에 잠이 확 깨버려가지고 다시 잠들고 이제서 일어났습니다. 강아지도 빨리 밥 먹이고 저는 떡국을 끓여야겠어요. 근데 고명을 생각을 하다가 제가 소고기를 먹을 수 없어서 저번에 얼마 전에 햄버거 먹고 난리가 났었습니다. 원래 먹으면 안 되는데 떡국 대신에 떡만둣국을 만들어서 돼지고기라도 씹을 수 있게 만들 거고요. 그냥 고명은 간단하게 계란 지단이랑 김 이런 것들로만 할 거예요. 오늘은 요 솥단지에 끓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꿀팁은 떡국 끓일 때 좀 많이 불지 않고 너무 꾸덕꾸덕해지지 않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엄청 쉬워요. 볼을 하나 준비를 해주시고요. 떡국떡을 먹을 만큼 넣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이번에 여기 종갓집 거 떡국떡을 쓰도록 할게요. 어제 좀 뜯었어요. 어제 라면 먹을 때 좀 넣느라고. 이렇게 물을 채우고 30분 정도 담궈둘 거예요. 이게 조금 약간 말랑말랑해질 때까지. 그래야지 이 떡에서 전분이 좀 빠져가지고 훨씬 더 탱글탱글한 떡국떡을 맛보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게 전분이 빠지는 동안에 고명 준비를 할게요. 일단 달걀을 이렇게 흰자 노른자 분리를 해놨고요. 노른자 지단 만들기 전에는 물을 살짝만 부어줄게요. 이게 너무 꾸덕거리면 잘 퍼지지가 않아서 지단이 예쁘게 안 나와요. 예, 소금 간을 살짝 해주고 잘 섞어줄게요. 파는 이렇게 어슷썰기해서 준비해놓을게요. 지금 국물에 야채 다시를 넣고 끓일 거고요. 팬은 좀 예열을 해주셔야 돼요. 중간 불에서 예열을 하다가 이따가는 약불로 좀 줄여서 지단을 부칠게요. 이제 불을 좀 줄이고 기름을 살짝 둘러준 다음에 기름이 골고루 퍼지게 할게요. 이렇게 됐으면 혼자부터 가겠습니다. 이게 좀 빨리 퍼지게 이렇게 이제 노른자도 똑같은 방법으로 기름이 너무 많다 싶으면은 페퍼타올로 이렇게 한번 해주면 돼요. 또 기름이 너무 많으면은 계란이 튀겨지니까
일단 고명들은 준비가 끝났어요. 다시 육수가 준비가 됐고요. 어차피 둘이 먹을 거기 때문에 오늘은 국물 낼때 고기 국물 내는 대신 이 사골곰탕 액기스를 쓰도록 하겠습니다. 아까 그 떡은 물을 드레인하고 한번 닦아냈어요. 떡을 집어넣을게요. 떡이 한 소끔 끓어오르면은 마늘하고 파를 살짝 넣고 그리고 국간장이랑 액젓으로 간을 할 거예요. 다진 마늘 한 조금만 넣어줄게요. 지저분해지지 않게 한이 정도. 그다음에 국간장 한 스푼. 그다음에 액젓 한 스푼. 액젓을 넣은 거랑 안 넣은 거랑 맛이 확 다르더라고요. 후추도 살짝 뿌려줄게요. 근데 오뚜기 순후추. 더 굵은 것도 있는데 한국 요리할 때는 확실히 이걸 쓰는 게 맛있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만두를 넣어줍니다. 일부러 마지막에 넣어주는 거예요. 만두 썰어서 터질까봐. 저는 떡만둣국 먹을 때 만두가 터지는 게 제일 싫거든요. 일단은 3개씩 먹을 생각으로 6개를 넣는데 좀 아쉽나? 6개 정도면 될것 같아요. 욕심내지 말자. 만두가 냉동이었기 때문에 지금 또 갑자기 국물이 끓다가 멈췄을 거예요. 그래서 한 소끔 다시 끓어오를 때까지 중간 불에서 끓여줄게요. 고명을 얹어주고 마무리할게요. 김가루도. 이렇게 해서 떡만둣국이 완성됐습니다.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맛있어? 국물 맛있지? 국물 완전 맛있다. 아, 너무 잘 먹었다. 아침에 너무 일찍 깨버려서 우리 할아버지들 지금 엄청 피곤하신가 봐. 그만 잠들겠어? Happy New Year! 막내 할아버지, 애기야? 응? 아빠 그렇게 꼭 껴안고 있으면 좋아? 하이킥을 보면서 보내는 새해 아침, 늦은 새해 아침. 뒤로 더 가. 우리 쿠마는 이걸 한번 시작하면 절대 멈출 수 없어요. 와, 귀여워. 아이 노. 여기 있으니까 이거 달라고. 넌 뭐야? 들어가. 아, 힘들어. 공또. 공또라니. 그럼 내일 8시 출발할게요. 머리가 빠졌어. 나도 좀.
아무래도 그런 남자 만나지 마요. 어떻게 불러갖고 혹시 그런 놈을. 오늘은 그래서 다른 계획은 없고요. 떡만두국 맛있게 먹고 그냥 TV 보고 뒹굴뒹굴 놀다가 이따가 집 청소 좀 하고 또 내일은 일하는 날이라서 출근을 해야 되니까 그냥 집에서 푹 쉬려고 해요. 이번 연도는 그 New Year's Resolution도 안 세웠어요. 그 신년 계획? 그런 것도 따로 세운 거 없고 저의 2024년도의 키워드는 건강 그리고 행복 요 두 가지입니다. 혹시 우리 구독자님들은 신년 계획 세우셨나요? 다들 어떤 계획 있는지 궁금하니까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. 다음 주 수요일 날 다른 영상으로 또 돌아오겠습니다. 그럼 그때까지 Peace!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